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센터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국내에 사는 거미 중에 유일하게 좋아하는 TS 트루 스파이더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개체는 사실 윙크리님이라고 해서 저희 열혈 구독자분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죠? 그분이 잡아다 주신 거미인데 지금 저기에 슬금슬금 기어댕기고 있어요. 이게 다 큰 녀석인데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얘 계속 밥도 주고 챙겨주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순놈인지 암놈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너무 작아서 초점이 잡힐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딨냐? 그새 어디로 도망갔죠? 여기 있다. 역시 이름답게 깡충검이라는 이름답게 이렇게 깡충깡충 뛰어서 움직여요. 그리고 앞에 움직이는 거 봐. 아이, 겁나 귀여워. 영상 찍으면서 찐 웃음 나와요, 진짜. 너무 귀여워. 장난 아니야. 이게 다 큰 거래요. 아, 미쳤어. 앞다리 흔드는 거 봐요. 너 설마 나한테 스태핑 하는 거 아니지? 야, 이거 여러분들 제가 사진 하나 첨부할게요. 얘네들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귀엽죠? 와, 이거 진짜 실제로 보면은 진짜 십덕 터집니다. 십덕 터져. 장난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저한테 안녕하는 것 같은 느낌. 앞에 십강인가 이거? 순놈인가? 아, 미치겠다. 너무 귀엽다, 진짜. 이게 어떻게든 몇 마리 합사해가지고 번식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진짜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TS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진짜 이게 다 큰 거고요. 다 커봤자 7mm 정도까지밖에 안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먹이로는 너무 작다 보니까 저는 완전 극소밀험 주는데, 야생에서는 개미를 먹거나 아니면은 개미가 물고 다니는 알들, 그런 거를 뺏어 먹는다고 합니다. 거의 약탈자 수준이에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조그만 놈이, 와, 거의 깡패입니다, 깡패. 와. 아, 이렇게 귀엽냐? 이거 봐. 어디로 쳤어? 여기로 쳤대. 오, 당황. 오, 졸기탱. 오, 미쳐버려. 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좀 고글이란다. 고글 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야, 이대로 스키장을 데려가야 되나? 아, 초점이 안 맞아. 그래, 아, 이게 워낙에 작아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봄에 저희 매장 앞에 한번 샅샅이 뒤져가지고 얘네들 더 있는지 보고, 있으면은 좀 합사장을 만들어서 사육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너무 귀여워요. 진짜 저의 최애 거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타란툴라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오, 좋아. 자, 여러분들, 얘네들도 구경하러 역시 놀러 오시죠. 뿅.